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1967년 정미생 양띠의 2월 운을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제가 2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2월이지 음력으로는 1월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구정은 1월 22일이거든요. 그때가 음력으로 1월 1일, 달력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가 아니고 동양 철학에서는 2월 4일, 2월 4일이 입춘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새 해가 바뀐다. 그래서 제가 지금 2월 운을 얘기하는 것은 음력으로 따지면은 1월 달 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67년 이제 우리 양띠. 이제 제가 요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 혹 경우가 되신다면은,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있고 또 캐톨릭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그렇죠. 이번 달에 정초에 필히 목사님이나 기독교죠? 신부님이나 캐톨릭이죠? 스님이나 불교죠? 자,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의 그 이제 성직자 분을 만나갖고 꼭 밥 한 번을, 식사 한 번을 대접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성직자 분들은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은 그 훌륭한 분들의 말씀과 행동을 전하시는 거거든. 그 노고를 정초에 치하를 해줘라. 그러면은 내가 그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종교가 없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제 불자거든. 그래서 불자로서의 목사님, 어느 절이든지 찾아가서 그 스님, 목사님이 아니고 스님, 스님을 하고 대화, 차 한 잔이라도 이렇게 해가면서, 꼭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차라도 한 잔 마셔가면서 스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양띠는 근면 성실한 현실주의자예요. 그리고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 그런데 의외로 이 양띠는 의타심이 별로 없어. 내 일을 내가 해결한다라는 그런 이제 자존심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양띠는 굉장히 그 이제 타산적이죠. 이해득실이 강해. 그래서 바로 눈앞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이제 욕심이 많다. 뭐 그런데 조금 멀리 두 칸, 세 칸 뒤에 일을 잘 생각을 안 해. 그때는 먼 일이, 그건 그때 가서 내가 보지 뭐. 이렇게 굉장히 또 여유롭다. 요것이 까딱 잘못되면 소탐대실이라는 실수를 낳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아, 내가 양띠인데 양띠가 요런 게 있구나 하고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럼 조금 더 이로운 쪽으로 갈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새 꼭두라. 이게 음력으로 1월 정오를 얘기합니다. 양력은 2월이지만은, 자,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 돈만 많으면 뭐 겁나는 게 있나? 근데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지. 여자분은 이 얼굴에 견적을 내고 싶어 하시네. 돈을 좀 들어가겠지? 그리고 남자는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 이거 다 돈 쓰는 일이야. 아이 참, 나 이거 내가 돈이 있으면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그리고 새해에는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친목회도 있고 또 동호회도 있고 뭐 동창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가능하면은 좀 덜 참석을 해라. 참석해봤자
뭐 이렇게 나한테 돌아올 그런 뭐 이득이 없다. 뭐 꼭 이득돼서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특히 이런 구설수가 따를 때는 가능하면은 뭐 두 번, 세 번, 네 번 나갈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우리가 이제 구설수에 휩싸인다는 것은 괜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가. 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구설수까지 있어 꼭 내 뒤통수에 대고 나쁜 얘기하는 게 구설수 아닙니까? 자, 그거 이제 조심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뭐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다 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연운세를 얘기를 했죠. 지금 이게 지금 월운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연운세와 월운세가 다른지를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 연운세는 1년 12달 운세예요. 월운세는 그달 그달의 운세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를 수밖에 없죠. 바로 그달 그달의 운세인데. 연운세는 1년 12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12운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 얘기 저 얘기 이제 다 했는데 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또 일이 많죠. 그것은 카드로 한번 운을 알아봅시다. 카드점. 자, 카드의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봅시다. 자, 좋은 카드가 나와야지 좋은 운이 나올 텐데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셔야지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숨어있는 친구, 이 친구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또 이 친구 한번 숨어있으니까 이 친구 또 한번 뽑아봅시다. 어떤 것이 나오나 어디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어떠냐? 아유, 망자네. 망자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망신살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 도망가서 이제 숨는 거 그런 것이 망자입니다. 즉 내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 그것이 망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글자인공? 문자네? 문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럴문, 꾸밀문, 문의문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재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주를 키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력이겠죠. 많은 노력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자, 그럼 요 카드는 어떤 글자인가? 어유, 개자네. 자, 이 개자는 굉장히 이상이 많다. 하늘 위에서 옥신각신, 이망상, 저망상, 이 의견, 저 의견이 이제 부딪혀 갖고 좋은 이제 의견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망자를 이 개자를 갖다가 그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그 원형을 얘기합니다. 씨앗이 있죠? 그럼 그 속에 그 씨를 실으면 생명이 돋아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저기를 마음껏 펼치는 못해도 지금 내 속에는 꽉 찬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이것이 쫙 필 때가 있어. 그러나 이달은 아니다. 여기 왜? 요 망신살이 뻗쳐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여유롭게 성급해도 조금 참고 이달을 보내세요. 네.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네.